최근 정선에 사는 80살 고모 씨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팔과 손이 물렸습니다. 또 원주에서는 76살 이모 씨가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의 양쪽 팔을 물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유기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유기동물 발생률이 5에서 6%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3,732마리, 2016년에 3,939마리 등입니다. 유기동물은 주로 강아지가 3,141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고양이가 783마리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발견되는 개의 경우 각 시군으로 신고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파견돼 현장에서 센터로 포획해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옮겨진 유기견과 유기묘 등의 동물들은 질병검사를 받고 분양이 되거나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상 신고자가 현장에 동물을 포획한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데 담당자가 한 명인 센터의 경우에는 조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야간이나 새벽,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 신고 접수가 힘듭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려견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막상 신고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주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세계를 뛰어넘게 꿈의 티켓이 열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입장권 9월 5일 구매 시작. Yeah!